자, 이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주제로 숙소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숙소, 특히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죠. 아파트 숙소에 대한 영상이 아마 나가게 될 거고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지금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같이 올라가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트남 호찌민의 숙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호텔. 예, 그리고 두 번째, 풀빌라. 세 번째,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뭐 가리는 것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이용을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베트남의 혼숙 금지법이라 해가지고 남녀 혼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부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이런 게 있다면 가능했지만 그 외에는 남녀 혼숙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지에 여성들을 조인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데리고 들어오시는 남성분들 손님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공안들로부터 위협이 많이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뭐좀 위험할 수는 있죠.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혼숙 금지법이 폐지가 되면서 동반 입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호텔 같은 경우에 처음 예약했을 때보다 이제 오버차지라 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데려가실 수 있는 점, 요 부분 참고를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녀 혼성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호텔은 가장 적합한 호텔 숙소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풀빌라도 괜찮은데, 사실 풀빌라는 필리핀 클락처럼 가성비가 높지 않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액대가 1박당 요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쨌든 호텔은 이용하시기에 일반 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레이드가 많이 떨어집니다. 뭐 벌레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제 1군 지역에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호텔은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좋아요. 일반 호텔들보다 조금 좋은 곳으로 드리고 있고, 특히 뭐 5성급으로 이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 비쌉니다. 비싼 호텔을 이용하셔야 되고, 견적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페널티는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호텔을 이용하시라. 그런 부분 안내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풀빌라 안내를 드릴게요. 풀빌라는 1박당 평일 최하 600불, 그리고 주말은 700불, 또는 700에서 900불,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1박당 요금이 상당하죠. 4룸에서 6룸, 8룸, 이렇게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 룸 수와는 관계없이 1박당 요금이 대부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베큐 파티라든지 DJ 파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야간에 음악을 크게 틀고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현지 여성들과 조인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들 눈에 좀 띄어가지고 보였을 때좀안 좋게 보였을 때는 민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공안이 단속을 나오게 됩니다. 단속을 맡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고초를 좀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조용히 노실 분들은 풀빌라를 권장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시끄럽게 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치민 시내 말고 차라리 저 붕다우 쪽으로 가셔가지고 풀빌라를 이용하시고 펜트하우스를 이용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파트죠. 제가 아파트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려놓은 게 있는데,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주변 환경이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1층에 내려가면 주상복합시설이라 해가지고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공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안키를 다 찍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마스터키가 없으면 일단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그리고 굳이 수영장, 풀장을 이용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 풀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5층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이용하실 수 있고, 인피니티 풀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1인 1실로, 가장 1인 1실로 가장 가성비 높게 이용할 수 있는 숙소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냥 한국의 평준화되어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고급형 레지던스 호텔, 레지던스 아파트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숙소에 대한 궁금증, 제가 일단 말씀드렸고, 가성비로 따진다면 가장 가성비가 높은 게 아파트고, 그리고 그 다음이 호텔. 가성비가 정말 안 좋은 곳이 풀빌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